안녕하세요. 전 1599년에 조선시대에서 온 선비고요. 여기선 랩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한번 랩으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Yo, 나는 조선시대 선비. 요즘 말로 불어내면 지식이네 댄디. 한 싸움 배운 것은 실천하지 악행 일치. 어쩌면 여기 시대 뿌리 대치 김보성의 흐리부터 노우노우 나갔어. 인정과 조화 추구하면 점점 오네 노. 외세가 들어와서 국가 위기해 땐 국가 위에 한번 바쳐 싸워 마치 서세고 영명. 절대 아니지 너네가 생각하는 우리 힘이지가 많이 앉은 책만 읽은 벌레 혹은 정치질하는 것은 선비 정신 무서워. 일제 총독이 남겨놓은 찌꺼기지 뭐.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기와 주위 어떤 게 먼저인지 알아 항상 성신성의 네 안몸이 부서져도 나라 먼저 살신성의 난 물론 여기서 제외할게 탄가 노래 어떻게 보든 상관없지 남이 날 기계와 지조 그것들만 해도 난리나 우린 언제나 바르지 199 선비 나가신다 맨날 from the 59 어떻게 보든 상관없지 남이 날 기계와 지조 그것들만 해도 난리나 우린 언제나 바르지 199 선비 나가신다 맨날 from the 1999 Gong, yeah, 범죄 중요한 걸 don't know 하면 안 되게 인살이 쌓여 no 언제나 서선수범 백성들을 위한 선전지식에 관해서는 특히 절정 왕이 부족할 땐 그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 소신 있으면 남이 뭐라 말하던 don't care 조선 500년 왕조 그 이유가 여기 선비들의 맑은 정 대개 희왕 성호 위익 남명 조신 영재 유득용 유고기 충무 순신 명주 윤중 다상 경약용 연한 박지원의 담원 홍대 영과 선비 유병 제이견 노래해서 그들에게 보낸 respect 유명하진 않아도 그래 나도 best 여기 중에 내가 누구냐고 묻는 말에 답한다면 그래 나는 이 시대의 선비 어떻게 보든 상관없지 남이 날 기계와 지조 그것들만 해도 난리나 우린 언제나 바르지 199 선비 나가신다 맨 up on the 599 어떻게 보든 상관없지 남이 날 기계와 지조 그것들만 해도 난리나 우린 언제나 바르지 199 선비 나가신다 맨 up on the 1999 모든 상관없지 남이 날 기계와 지조 그것들만 해도 난리나 우린 언제나 바르지 199 선비 나가신다 맨 up on the 599 어떻게 보든 상관없지 남이 날 기계와 지조 그것들만 해도 난리나 우린 언제나 바르지 199 선비 나가신다 맨 up on the 1999